뛰어나가서 어딘가 목표를 향해서 달리셔야 되는데 지금 아예 출발도 못하고 갇혀있는 형국이니 내년 말까지도 이제 그 마구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바 애기 대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말띠분들 운전을 볼 건데 이제 45에서 46이 되시는 모호생 분들이에요. 78년생 분들. 네. 이분들 좀 어떻게 될지. 지금 45에서 46 말띠라고 하니까 네. 마구간에 지금 갇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딱 보여주셨는데 네. 사실 말은 저는 초원을 뛰어놀아야 되는 생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지금 마구간에 갇혀 있으니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걸로 보이시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뛰어나가서 어딘가 목표를 향해서 달리셔야 되는데 지금 아예 출발도 못하고 갇혀있는 형국이니까 네. 뭔가 발이 묶이시거나 무언가 뭐 사업적으로든 뭐 계약을 하시게 되면 계약 쪽으로든 지금 어떻게든 묶여 있으신 형태로 지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다. 그런 그러니까 느낌도 들어요. 답답해요. 운기 자체가 좀 안 좋은 쪽이 많이 되는 거죠. 네, 사실 풀릴 것들이 안 풀린다는 이미 묶여 있는 상황. 풀릴 게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해결될 여지라는 게 있는데 지금 네. 아예 한창 중으로 보여요. 한창 무언가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은 하시지만 네. 그게 아직 남았다. 남았다.로 보여서 한 절반 정도 네. 더 남아 있는 걸로 보여요. 선생님 보셨을 때 네. 내년 개묘년이잖아요. 이 개묘년과 말띠의 이 무호생과의 궁합이 조금 별로 좋진 않은 거. 네. 생각보다 내년 말까지도 이제 그 마구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뭔가 합이 맞지는 않아 보여요. 선생님이 뭐 아직까지 손님을 정말 많이 보시지 못했지만 네. 선생님 생각했을 때 말띠 이 무호생 분들이 좀 고쳐야 할 점 성격상이든 좀 이런 걸로 고쳐야 할 점 있다면? 지금 이제 뭔가 계속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시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너무 욱해서 와다닥 이렇게 날뛰시는데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욱하고 올라오시고 네. 그걸 표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다혈질? 약간. 네, 그게 때로 좋은 쪽으로는 목표점을 향해서 질주하면서 막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만 나쁜 쪽으로는 그렇게 해서 욱해서 다혈질로다가 상사분이든 아니면 주변 지인분이든 계속 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며 그래도 현명하게 그 갇혀있는 곳에 나와서 초원을 논의하실 수 있는 여지는 보이니까 내년을 좀 잘 현명하게 보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정보, 좋은 말씀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와 애기 대신이었습니다.